당신의 꿈과 배움을 응원합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시민의 배움과 함께하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배움에 있어 누구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갖고 탄생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늘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또 재능이 있었는데 또 어려운 학생들, 얘들을 위해서 나는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흥 시민이 함께하는 인재양성재단, 함께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지난 2004년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더욱 다양한 배움 지원으로 교육도시 시흥에 기여하고자 지금의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 되었습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손채은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찾아보다가 시흥시에서 시흥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나 좀 제 역량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놨었는데 그런 걸 깰 수 있게 해줬었고 조금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도전 의식들이 많이 생겼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재현입니다.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자기 개발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합 뛸 때 생기는 비용이 장학금에서 제가 좀 쓸 수 있었고 예체능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흥에서도 관심을 저는 받는 학생 입장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설립 이후 약 4천 명의 장학생들에게 약 52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꿈과 배움을 응원하였습니다. 시흥시 배움의 미래를 그리다. 이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보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흥시만의 장학 전형을 개발하고 장학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시흥시의 장학생들은 함께 모여 교육과 체험활동, 서포터즈로 활약하며 시흥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뜻의 학교 복합시설 너나들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배움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한테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넘어서서 진로 멘토링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나 목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장학금만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시흥에 장학재단이 있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더 좋은 혜택과 자기 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누구나 교육에 평등하도록 시민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교육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 당신의 꿈과 배움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과 배움을 응원합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